이거 위드 분사 구문으로 보면 돼. 그래서 위드 다음에 목적어가 원래 보통은 이 자리에 ing나 pp나 형용사 이렇게 오잖아. 뭐 부사고도 올 수도 있고 다올수 있어. 그래서 보통은 ing나 pp가 와가지고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목적어가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지? 원래 여기 빙이 생략인 거야. 그래서 거의 10억 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세계에 있으면서 세계에 존재하는 채로 there's 명백하게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유는, 근데 the reason why, 관계 부사야. the reason why, 관계 부사. for which로 바꿀 수 있지. 사람들이 배고픈 이유는, 그러한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배고픈 이유는 대문장이다. 생산되어지는 산물들이, 그곳에서 생산되어지는 산물들이 can be sold for, sell for이 팔다, 팔리다의 뜻둘다다 있어. 그래서 이 for은 요거 때문에 있는 거고, 어쨌든 산물들이 팔려질 수 있다, 세계 시장에서 팔려질 수 있다, 뭐뭐 이상으로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afford하면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이건데, afford는 뒤에 to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동명사 오면 안 돼. 그래서 별표 친 거고, 어쨌든 pay for 지불하다잖아. them이 여기서 산물이야. 동네 사람들이 그 산물을 지불할 여유가 있는 것보다 그거 이상으로 시장에서 팔린다. 그거다, 이유가. 그 다음에 현대 시대에서 여러분은 여기서 not a but b인데 요 콤마가 but을 대신하는 거야. 알겠지? 콤마가 but을 대신해. 그래서 여러분은 굶주리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음식이 없어서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굶주리고 있다. 뭐 때문에? 여러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거잖아. 근데 fall and away는 최상급 강조로 쓰인 거야. 그냥 단연코 하면 돼. 하지만 단연코 가장 큰 원인은 poverty, 가난이다. 79네. 근데 여기서 of 봐봐. 명사 of 명사에서 원래 수일치 여기다 하는 거지만 여기 부분 표현이 왔잖아. 퍼센트나 뭐 분수나 뭐 썸이나 이런 것들 오면은 뒤에 있는 명사에다 수일치를 하니까 hungry에다 수일치를 하는 건데, 여기서 봐봐. the 플러스 형용사잖아. 그럼 뭐뭐 한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s가 안 붙은 거야. 요거 leave. 복수 명사야. 그래서 79%의 세계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은 산다. 국가들에서, 나라에서 산다. 어떤 국가들이냐? 순수출국, 음식의 순수출국인 나라들에서 산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0번. 그래서 문제는 실제로 대시다. 여기까지. 음식이, 동사가 어딨어? 여기 있고, 보호가 여기 있어. 콤마 콤마잖아. 여기서 띵즈는 식량이야. 식량의 거대한 체계에서 음식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투 너무 가난해서 그것들을 살수 없다라는 것이다. 문제가. 답은 will be 있을 것이다. 계속하는 데 있을 것이다. 추세를 계속하는데 비용을, 음식의 비용을 낮추는 것에 추세를 계속하는 데 있을 것이다.